안사이 고망이에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네. 이쪽을 그리려고 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길. 네. 요 길을 좀 그려보려고. 여기 면세점 있고 막 이런 길인데 이런 거를 조금 느낌을 좀 잡아보고 크게 네.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런 큰 기둥이 하나 들어있고. 여러분들 투시 잡기 진짜 힘드시죠? 네. 근데 약간 흐리게 이렇게 저처럼 잡으시면 네. 별로 이렇게 위에다가 또 진하게 잡으면 되니까 틀릴 일이 좀 많이 없긴 해요. 아. 표지판 1번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바로 밑에 여기 사람이 들어가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네. 이렇게 하고 요 뒤에도 이런 의자가 또 있으니까 좀 네. 보여주고 여기 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사람은 하나하나 다 그려주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높이만 좀 잘 설정만 해주셔도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1호 같은 거를 조금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1번이라는 그 느낌을 갖기 네. 위해서는 네. 1호 같은 걸 조금 써주시면 좋아요. 너무 다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리면 돼요. 네. 그냥 그리는데 대신 이게 거의 그 건물이기 때문에 각져 있죠. 네, 각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각져 있는 것만 조금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편하게 다가오시죠. 여기가 듀티 프리 샵 이렇게 써 있어요. 글씨 쓰는 대로 요거 투시만 맞춰서 글씨는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민호가 네. 웃고 있지만 그냥 정확하게 그려주려고 이런 거에 되게 집착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지금 구조물 있잖아요. 여기 네. 요거를 그려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그리신 데 위에다가 네. 그냥 바로 구조물을 그린 건데 네. 되게 좋아요. 겹쳐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도 이게 멋스러워 네. 보이네요. 저 그냥 너무 본인이 의식만 안 하시면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이거를 다 해도 되는데 이 정도만 그려도 돼요. 그러면 느낌이 살죠.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밤이니까 저희가 밤 비행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네. 밤이니까 이렇게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이 정도만 채워도 될 것 같고. 네. 요거 요 앞에 있는 사람 조금만 더. 이제 지금 없어요. 이 사람 이분 가셨어요 지금. 가셨는데 네. 조금 더 그리고 색깔을 살짝 가미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지금 수봉에서 다 먹고 난 물, 네.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네. 얼음물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근데 약간 정성 들여서 글씨 같은 데 좀 피해가지고 칠해주시는 네. 게 좋아요. 네. 색을 전체를 다 넣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런 그림 그릴 땐 포인트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포인트만 하시는 게 좋아요. 잘 그려 보여요, 더. 있어 보이는 그림. 맞아요. 더 잘 그려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시크하게 그린 거예요. 네. 녹색의 엠블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사람들 빠졌네. 사람이 맞아 빠졌네요. 그림 그리실 네. 때보다. 그렸습니다. 네. 정말 금방 그렸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장소를 꼭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 너무 그 돌아다니고 이러시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림 맞아요. 그릴 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그림 그릴 때는 너무 많이 걸으시면 지쳐서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풍경이 나왔다 싶으시면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갑니다. 네. 서울에 가서 또 촬영 편집하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